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얼마 전 애플이 이벤트를 통해서 아이패드 에어 5세대를 공개했죠. 저희도 급하게 직구를 해서 이제 좀 써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번 에어 5세대를 사면 처음 해야 되는 세팅과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팅을 모두 마치고 나면 기존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폰 SE 3세대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그것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제일 먼저 보안입니다. 보안은 정말 중요한 이슈 중 하나죠. 스마트폰도 개인정보가 정말 많지만 아이패드 같은 패드류에도 정말 많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보안 설정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비밀번호 설정인데요. 사용하시는 아이패드에 따라 페이스 아이디나 터치 아이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프로 같은 경우는 페이스 아이디로 사용이 가능하죠. 설정에서 암호로 가주시면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비번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잠겨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토글들이 보이는데 이 버튼들을 켜주면 아이패드가 잠겨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꺼주시는 게 좋겠죠.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그게 상관이 없는데, 에어나 미니처럼 이제 터치 아이디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지문을 보통 한 개만 등록해놓고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추천은 하나보다는 두 개 정도는 등록해놓고 사용해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이패드 쓰실 때 이렇게 세로로만 놓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가로로 놓고 사용할 때도 있고 뭐 세로로 놓고 사용할 때도 있는데, 이 터치 아이디를 인식하는 부분이 오른쪽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세로로 잡을 때는 오른손, 이 첫 번째 손가락으로 해주면 편리한데, 또 이걸 가로로 잡으면 왼쪽 첫 번째 손가락이 훨씬 더 편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두 개를 등록해서 사용하시는 걸 훨씬 더 추천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사진이나 중요한 자료들을 이제 아이패드에 보관하실 텐데, 초기에 아이클라우드 백업 설정을 잘 해두셔야지 이런 자료들이 잘 백업이 되겠죠. 먼저 설정에서 내 이름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클라우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토글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사진 같은 걸 이제 백업이 항상 되어 있길 원하신다면 사진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사진, 이 항목을 활성화 시켜주면 됩니다. 반대로 안 쓰시려고 한다면 이 토글을 꺼주시면 돼요. 실제로 아이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기기가 있기 때문에 2TB로 정말 큰 옵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저는 뭐 상당히 많긴 한데, 일반적인 분들은 이런 유료 결제 잘 사용 안 하시죠.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5GB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솔직히 좀 부족한 용량입니다. 그래서 많이 안 쓰신다고 하더라도 적게는 50GB나 넉넉하게는 200GB 정도는 사용을 해주시면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200GB가 제가 알기로 월에 한 3,000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이걸 써보면 이 3,000원의 값어치는 충분히 할 겁니다. 애플 제품은 여러 가지 제스처를 인식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아이패드도 마찬가지예요. 앱을 사용하다가 가운데를 위로 쓸어 올리면 홈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오른쪽 상단을 스와이프하면 제어 센터가 열리게 되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이미 켜져 있는 앱들을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데, 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아랫부분을 이렇게 넘기면 최근 사용했던 앱들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방식과는 달리 굉장히 빠르게 앱 간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멀티태스킹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면 정말 편하겠죠.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설정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 탭에 가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입니다. 라이트 모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일반적인 화면 설정이고요. 다크 모드는 전체적으로 좀 검은 화면 베이스인데, 저는 주로 다크 모드를 사용해요. 뭔가 이게 눈이 좀 덜 피곤한 느낌이 있어서 주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자동이라는 토글도 보이시죠? 이거는 시간에 따라 낮 시간대에는 라이트 모드, 밤 시간대에는 다크 모드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 아래에는 트루톤이라는 토글이 있는데요. 트루톤은 주변 광량에 따라 색 온도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사용자의 눈을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웬만하면 켜놓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나이트 시프트가 있어요. 이 나이트 시프트는 설정해놓은 시간대에 맞춰서 색을 따뜻한 톤으로 맞춰주는 기능인데, 저는 솔직히 이 기능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시 하단을 보면 자동 잠금이라는 항목이 있죠. 이건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꺼지는 시간을 말해주는 건데, 저는 촬영할 때는 이렇게 끄지 않음으로 설정해서 사용해요. 저는 원래 10분 정도 맞춰놓고 사용하는데, 저처럼 좀 길게 켜놓으면 배터리는 좀 빨리 닳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화면 자꾸 꺼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0분 정도 맞춰놓고 사용을 합니다. 이건 본인의 입맛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뭐 짧게 원하시는 분들은 짧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아이패드에는 정말 다양한 악세사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이제 애플에서 나온 정품 악세사리들입니다. 매직 키보드나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이런 것들이 제일 좋긴 한데 문제는 가격이겠죠. 가격이 한 40만원? 막 20만원 이 키보드 하나 붙어있는데 말이 안 되죠. 너무 비쌉니다. 아무튼 이런 악세사리들이 있으면 아이패드를 훨씬 더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아이패드로도 무선 마우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선 마우스라고 모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블루투스 무선 마우스만 사용 가능합니다. 애플의 매직 마우스도 블루투스로 되는 마우스라서 역시 사용이 가능하고요. 연결하는 방법도 엄청 간단한데요. 블루투스 마우스를 페어링 모드로 만들어 놓고 설정에서 블루투스로 들어가서 마우스만 연결해 주시면 끝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간단하죠. 기존의 터치보다 이렇게 마우스 연결해서 사용하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집에 이제 블루투스 마우스 남는 거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홈스크린 설정을 해줄 건데요. 일단 기본적인 앱 정렬부터 해볼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앱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앱들이 흔들리면서 앱의 위치를 바꿔주거나 앱을 지울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앱을 잡고 옆으로 쭉 당기면 새로운 페이지에 앱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앱을 이렇게 겹쳐주면 새로운 폴더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이폰과 동일한데 아이패드의 경우 아래에 있는 이걸 독이라고 하죠. 아이폰은 이게 최대로 4개밖에 설정할 수가 없는데요. 아이패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고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으로 한번 넣어보니까 14개까지 넣어놓고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넣는 방법은 그냥 앱을 아래 독으로 옮겨주기만 하면 되고요. 빼는 방법도 역시 그냥 당겨서 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독을 좀 자세히 보면 나누어진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몇 개의 앱들이 보이는데 여기 뜨는 건 이제 최근에 실행했던 앱들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이패드에 이 항목이 없다면 설정에서 홈 화면 및 독으로 가주셔서 최근 앱 보기 토글을 켜주시면 됩니다. 아이패드도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제어센터가 있습니다. 제어센터는 오른쪽 상단 부분을 스와이프하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비행기 모드, 와이파이, 블루투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가지 편리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본값으로는 뭐 알림과 타이머, 카메라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설정에서 제어센터로 들어가 주시면 여기 상단에 있는 게 지금 내 제어센터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은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가령 다크모드나 소리 인식 같은 건 저도 참 잘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인데요. 제어센터가 편한 이유는 복잡하게 설정으로 따로 갈 필요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냥 미리 세팅만 해두면 언제든지 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음성 메모 같은 경우도 급하게 사용할 때 제어센터에 추가해놓으면 버튼 한 번으로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패드 에어 5세대 초기 설정 방법과 활용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이패드 쓰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 그리고 저희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